세조 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5일 신유 첫 번째 기사 1461년 명천순 5년 임금이 우부승지 김경광을 인견하여 평안도에 이를 묻고 조하위증 신숙주 남양부원군 홍달소 양산군 양정 예조판서 홍윤성 병조판서 김사오 등을 불러서 이를 의논하고 명하여 신숙주를 평안도 황해도 도찰차사로 삼아서 교수를 주었는데 그 교수에 이르기를 경을 평안도 황해도 도찰차사로 삼으니 양도의 관찰사 절제사 이하로 만일에 경의 지위를 어기는 자가 있거든 경은 마땅히 군법대로 종사하라 하였다. 홍윤성 김사우를 편비로 삼고 예문직제학 안관호 의정부 사인 정문영 전군사 김영전 도관 주아랑 허종을 종사관으로 삼고 또 양정을 양도 도찰차사로 삼고 사복 소윤 이윤인 이조 주아랑 정윤상을 정효상을 종사관으로 삼았는데 무릇 교서의 일은 신숙주와 한결같았다. 세조 7월 26권 세조 7년 11월 25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올즈카비 지휘 동지 가은거르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7일 개헌 첫 번째 기사 도채찰사 한명예가 와서 복명한 인견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7일 개헌 두 번째 기사 좌의정 신숙주 남양부원군 홍달선 우찬성 구치관 양산군 양정 예조판서 홍윤성 병조판서 김사우를 불러 전지하기를 의주에 사로잡힌 사람을 추세하는 일은 이미 중국 조정에 주문하였다. 만일 중국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어 쇄연을 하는데 갑자기 서북의 일을 일으킨다면 옳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경들의 가는 것을 정지하니 주문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도록 하라 하니 신숙주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교지가 마땅합니다. 다만 적이 이미 뜻하는 것을 의주해서 놓고 또 창주에 입구하였는데 능히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적이 반드시 자주 올 것이며 토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평안도는 양국의 저축과 병계가 잠옷 소홀함이 있으니 마땅히 관찰사 도우질제사에게 요시하여 포치하게 하여서 만일의 경우 일이 있으며 기회에 따라서 변에 응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곧 평안도 도우관찰사 김질 도우질제사 어덕회에게 요시하기를 지금 보내는 사목을 자세히 보고 같이 의논하여 포치하도록 하라. 예, 돈의 영광의 여러 고을의 보는 양국의 저축이 심히 적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저 귀성 삭주로부터 창성에 이르기까지는 길이 심히 험하지 아니하니 수레를 사용하여 운반할 수 있을 것이고 창성으로부터 강계에 이르기까지는 배를 사용하여 운반할 수 있을 것이다. 수레를 운반한다면 마땅히 가벼운 수레를 만들고 소는 관가의 소를 사용할 것이며 배로 운반한다면 마땅히 가벼운 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니 경 등이 같이 의논하여 조치할까? 1. 연변의 사람들이 험한 수백 리를 넘어서 소금을 삼으로 오히려 괴롭고 부족하니 마땅히 연해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금을 굽게 하여 수레를 의주에 수송하고 의주로부터는 배로 실어 올려서 곡식과 바꾸면 양국의 저축을 보충할 수 있고 겸하여 백성의 괴로움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니 또한 마땅히 같이 의논하여 포치할까? 1. 여러 고을로 하여금 궁도와 시복을 헤아려서 제조하게 하여 사용에 편하도록 힘쓸 것. 1. 군사의 대우를 정돈하지 않으면 급작스레 쓸수 없을 것이다. 정기, 정보와 여수, 대정의 법이 비록 자세하게 되어 있더라도 폐의되어 익히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마땅히 그 재력을 시험해보고 겸하여 마필과 군장을 잘 보아서 병법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할 것이며 용감한 자를 모아서 일조를 삼고 치둔한 자를 모아서 일졸로 삼고 분원하는 자를 모아서 일졸로 삼고 걸음이 빠른 자를 모아서 일졸로 삼을 것이니 이와 같이 각각 그 종류를 나눌 것이요 정한 것과 정하지 못한 자를 서로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 향리가 가까운 것으로 인하여 대의를 만들고 그 나머지도 또한 부스를 정돈하여 대정 여수를 잘 가려 엄하게 연습을 가할 것이다. 그 밖에 우구와 미식가루와 마른 말 먹이 풀 등의 물건도 또한 잘 살펴 예비하라.
일개 작은 도둑으로 인하여 한도가 일어나 분명하여 피로하게 되면 이는 적을 보지도 못하고 먼저 스스로 피폐해지는 것이니 경은 마땅히 왕급을 짐작하여 변방의 방어가 소홀하는 데 이르지 않도록 군마도 또한 충력을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병계는 병기이고 궁두는 활전대이고 시복은 화살을 넣어 두는 톡을 말한다. 일졸은 100명을 일졸이라 하였다. 분명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기에 분주함을 말한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순 조의정 신숙주 우의정 권남 남양 부원군 홍달손 상당 부원군 헌명의 우찬성 구치관 양산군 양정 좌참찬 이승소 예조판서 홍윤성 형조판서 박원형 병조판서 김사우 광릉군 이극배 서원군 한계미 호조참판 이극감 예조참판 조효문 병조참판 김국광 우부승지 김겸광을 불러 숙문당에서 인견하고 병경의 일을 의논하였다. 평안도의 계보을 보이고는 곧 어찰로 김질 어덕혜에게 유시하기를 이미 경들에게 맡겼으니 서북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만한 것이 없으나 생각하는 바를 대략 보인다. 적은 노략질하는 데 이의가 있어 창성에 와서 침범하였을 때 송엄경이 먼저 입보하지 못하여 적에게 노략질 당한 바가 되었으니 이러한 때를 당하여 경으로부터 이하 여러 장수들이 어찌 철치 통심하여 생각에 한번 쓸어버리고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분병은 반드시 공이 없는 것이고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병가에 꺼리는 바이니 지금부터는 적이 이르면 모름지기 전승을 틈타서 움직이고 가볍게 쫓아가서 교전하지 말 것이며 적을 오게 하여 문득 얻는 것이 없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첫째는 적을 스스로 수고롭게 할 것이고 둘째는 무리지은 것을 스스로 해산하게 할 것이고 셋째는 우리가 힘을 쌓는 일이다. 경은 나의 뜻을 못받아서 밤낮으로 있지 말고 더욱 군사를 엄하게 하고 병기를 잘 닦아서 모이고 흩어지는 데에 막힘이 없게 하여 묘당의 계책을 기다리라 하였다. 묘당은 의정부의 별칭이다. 철치 통심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고 속이 아픕니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8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전선색 도제조가 조선하는 사이를 조목별로 고하여 아뢰기를 일 병선의 체제가 하체가 평직하고 빠르지 못하여 수전에 합당하지 못하며 적재하는 바가 적어서 조운에도 합당치 못하였는데 이제 새로 제조한 조선은 몸체가 매우 가볍고 빠르며 적재하는 바도 또한 많아서 전승과 조선에 모두 편할 것입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여러 포의 병수는 모두 이 체제에 의하여 개조하도록 하소서. 그러나 일시에 모두 개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매양 후손할 것을 개조 할 때를 당하여 경선을 겨냥하여 제조하도록 하소서. 이보다 앞서 병선을 조선으로 전용할 때는 상장을 철거하기 때문에 선판이 파손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상장을 장식하지 말게 하고 때에 따라서 철거하여 조선으로 전용하게 하소서. 1. 여러 포의 병선을 점멸하는 법이 이미 세워져 있으나 매양 사객을 지대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거행하지 못하였는데 배를 강 안에 두면 썩어서 못 쓰게 되는데 이르기가 쉬우니 급한 때 사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조운할 때에는 색 제조 및 전운사로 하여금 마감하여 서로 바꿔가며 사용하게 하고 서울에 도착하면 곧 제조가 병조 호조의 전운사와 더불어 사실 여부를 검역하여 아뢰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8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만야에 거주하는 올즈캅 가운걱을 부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29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상당 부원군 한맹의 도승지 김종순에게 명하여 함길도에 방하는 일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고 함길도 도우관찰사 강효문 도우질제사 강순에게 유시하기를 도우채찰사 한명회가 지금 그 지경에 내려가지 못하지만은 여러 종족의 이하인이 임
다 이미 명령에 따르고 사로잡아 갔던 인축을 쇄환하는 것이 끊이지 아니하는데 평안도에는 재차 변경을 침범해 오니 경이 이 뜻을 알아서 다시 엄하게 제비하라. 하고 또 승정원의 전지를 받들어 강효문에게 치서하기를 도내에 사변이 있거든 그 전에 보낸 유서에 의하여 시행하라. 하고 또 종사관 이극균에게 치서하기를 야인들이 사로잡아간 인축을 남김없이 쇄환하게 하고 구획에 마음을 써서 사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30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도우 관찰사 김질 도우절제사 어떻게에게 유시하기를 구문로를 조전절제사로 삼아서 경의 부관으로 삼으니 경은 마땅히 동심혐모하여 방비하고 공격하여 싸우는 계략을 지시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임금이 승문당에 나아가서 주의를 보았다. 주서를 보내어 조회정 신숙주에게 의논하기를 이보랑 합이 집에서 할 일이 없이 놀고 있으므로 겸사복에로 재수하고자 하는데 어떠 하겠는가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성상의 종교가 마땅합니다. 또 모련이의 야인으로 서울에 있는 자는 모두 등용하였는데 건주의 이의 야인은 한 사람도 현달한 자가 없으니 이제 마땅히 등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더하도록 하여 하루아침에 서북에 사변이 있으면 곧 대동하고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병주에 전지하기를 동상과 같은 자를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주인은 관원을 임명할 때 먼저 문관은 2조, 무관은 병조에서 후보자 3인을 청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것이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30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서거정을 형조 참판으로 권반을 공조 참판으로 민발을 동지중 추원사로 한계일을 중추원 부사로 이익을 예조 참의로 송문립을 병조 참의로 구문로를 첨지중추원사로 어유소를 겸지병조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30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밤에 왕세자 빈이 녹사 안기의 사제에서 아들을 낳으니 임금이 심히 기뻐하여 즉시 한 명의 민 홍응을 불러 입궐하도록 하고 이르기를 천하의 일에 무엇이 오늘의 기쁜 경사보다 더하다고 하겠는가 하고 명하의 수를 올리게 하고는 홍응으로 하여금 사문을 초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며 서문에서 머무르면서 후문을 통하게 하였다. 전지하기를 산실과 서로 통하였으니 재개할 수가 없다. 초오일을 납향대제를 고쳐서 날을 정할 수가 없겠느냐 하니 승대원의 사례기를 나비는 정해져 있는 날이므로 고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으므로 전지하기를 내가 비록 재개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섭행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사문은 대사령을 적은 거리고 납향대제는 나비를 그한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이나 그 밖의 일을 여러 신에게 구하는 제사이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30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살라아에 사는 올즈갑 해상합을 부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1일 성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백관의 하례를 받고 교지를 반포하였는데 그 교지는 이러하였다. 왕은 말한다. 내가 부득한 사람으로 삼가 대통을 이어받아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항상 생각하기를 잊지 않고 신민의 기대를 저버릴까 두려워하였는데 오늘 하늘의 도움을 입고 종사에서 복을 내리시어 금년 11월 30일에 세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경사가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비상한 경사를 만들었으니 어찌 비상한 은전이 없겠는가? 마땅히 지극한 은혜를 미루어 온 나라 안에 기쁨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무릇 관직에 있는 자로 자급이 다한 사람 이외에는 각각 1자급씩을 더하여 주고 또 천순 5년 12월 초 1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여 모반 자순으로서 조부모나 부모를 때리고 욕한 것이나 처첩으로서 남편을 모살한 것 고독 연매한 것 고의로 살인을 꾀한 것과 다만 사주에 및 강도 절도를 범한 자를 제외하고 이미 발각되었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하였거나 결정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유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소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를 질 것이다. 아, 이미 커다란 용서가 있으니 왕업은 무궁하도록 면면할 것이요. 가경이 뻗어 갈 것을 기약하였으니 영원토록 근심 없이 지낼 것이다 하였다. 백관이 중궁과 왕세자에게 하례를 올렸다. 임금이 내전에 들어가 여러 종친 제출 승지 등을 불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조실로 26권 세조 7년 12월 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호원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베푸니 내종침 예조판서 최항 병조판서 김사오 도승지 김종순 등이 입시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2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유국의 중산왕이 보수고 채경 등을 보내어 와서 토물을 바치고 본국에 표류한 인구를 거느리고 왔는데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제후로 봉하여 각각 한 방면을 진압하고 뜻을 이어받아 술사하며 함께 만세에 전하고 결호의 법전으로 교린하였으니 고금에 모두 그러하였으므로 간절히 본국에 밝힙니다. 저희 나라에는 장경이 희소하므로 지난번에 사람을 보내어 구하여 청하였는데 상상께서 내려주시니 감격하여 나라에 이르러 깨우침을 열어주고 대길상의 서광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어서 천계 선사를 건립하였으나 경전이 없다고 말하므로 삼가정사 보수고 부사 채경 등을 보내어 삼가자문과 예물을 가지고 성상의 앞에 나아가 고하여 청하니 전과 같이 대장경 전부를 나라에 이르게 하시어 영구히 나라를 진노하게 하여 주시면 실로 아주 다행하겠습니다. 일절의 표류 인구에 대한 이런 기국에 알린 지가 해가 바뀌었고 표류한 인구는 계속하여 외선에 태워보냈으나 아직 저들이 도착하였는지 사실 여부를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귀국의 간회 등 8명이 타군에 표류하였으므로 이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먼저 가서 속회하도록 하되 전례에 의하여 전율하는 외에 즉시 사람과 배를 보내어 호송에서 회한하게 하소서 자문을 보내어 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니 일건대 불쌍히 여기고 내려주시어 돌아오는 사자가 빨리 이르게 하여 신속히 회한하게 하면 더욱 편하겠습니다. 이제 예물을 열어보니 석이 2,000건, 소목 2,000건, 단향 16,600건, 정향 100건, 목향 100건, 단양 1,600건, 상하 4조 서각 6개, 천축주 1정, 호초 200건이었다. 만재는 오랜 세월이고 장경과 같은 것으로서의 불교의 경전을 말한다. 속회는 물건을 주고 받고 오게 함을 말한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2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니마차 올스카 돌린 하비 등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양 이전에 나아가니 의정부와 육조에서 풍정을 올렸다. 왕세자가 종친 제수와 더불어 들어와 자리에 나가서 치사하여 이르기를 왕세자와 신 등은 공손히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 화란을 평정하시어 크게 경명을 받으시고 왕비전하께서는 성상이 큰덕에 짝하시어 지극한 다스림을 도와펴시니 하늘이 돕고 땅이 돌봐주며 종명께서 복을 내리시어 큰 경사가 면면이 이어지고 크나큰 계획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무릇 핍원으로 있으면서 누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삼가 머리를 조아려 만수무강을 빌겠습니다 하고 술을 올리니 종친과 제수가 차례로 술을 올리었다. 치사는 경사가 있을 때 임금에게 올리는 송득의 글이다. 경명은 천명이고 핍원은 지성스러운 관원을 말한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4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유국의 사자 보수고 등이 숙배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4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정부의 의논하기를 명하여 말하기를 사헌부에서 황수신이 아산의 전지를 모람되게 받았다고 하여 관찰사 하무치 및 온양군사 조원지를 잡아와서 방문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내가 이미 유념하였다. 그러나 하무치는 황수신의 청하는 글을 보고도 무리쳤으니 이제 언휘할 이치가 없을 것이다. 이 문하에 묻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는 유사전의 일이니 화만이 비록 죄가 있다고 하면 논제하는 것이 불가하겠지만 다만 황수신의 일은 분별하여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모두 말하기를 성상의 교지가 마땅합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5일 신내 첫 번째 기사 승문원의 도제조가 사대문서에 대한 일을 아뢰기를
사서관 등은 벌은 있으되 상이 없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삼가서 잘 쓰는 자가 적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주본, 자문, 표문, 전문, 박물장 및 부본 중에 20도를 베끼어 틀리거나 그릇된 것이 없는 자에게는 이문, 제술의 1등의 예에 의하여 1고를 주어 권려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는 계우의로 천전하는 관리들이 6개월마다 근무 평정을 받는데 그 기간을 말한다. 5533이 천전되었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5일 신리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래 길을 무릇 죄를 범하여 천례에 속한 자및 연주화 되어 천례에 속한 자로서 나이가 60이 차면 원속 노비의 예에 의하여 모두 다 면방하지만 이제 박유는 비록 나이가 60이 찼다 하더라도 난신 박정의 친형이니 온전히 석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컨대 관노의 구실을 도로주고 그대로 성주에 구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5일 신리 세 번째 기사 전라도의 행대 감찰 김자정이 아뢰기를 첫째사 봉석주는 위임받은 중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무리만을 일삼아 선군 30명으로 하여금 황원거지 목장의 묵은 땅을 갈아서 목면 6석을 파종하게 하고 간으로 하여금 김을 매게 하여 거두어 들인 바의 면화 무릇 74석 6두를 다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또 군수미 5석을 써서 면화를 샀으며 또 패첩 2인 계집종 2인 말 2匹를 영문 안에 두었으며 군수의 쌀콩을 가지고 순양하는 여러 포에 공급하였으니 공공연하게 첩을 거느리고 공놈을 허비하였으며 또 나주의 갑사 박중선의 논 사구를 사기로 약속하고 억지로 문계를 작성하고는 마침내 값을 주지도 아니하고 선군으로 하여금 경작을 하도록 하였으니 불법을 자행하고 탐호한 것이 매우 심합니다. 청컨대 유례에 의하여 과제하게 하고 그 함부로 경작한 화리와 남용한 쌀콩은 아울러 추징하여 관가에 바치게 하소서하니 명하에 사헌부에 내리게 하였다. 화리는 면하로 얻은 이익을 말한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5일 신리 네 번째 기사 왕세자빈 한씨가 안개의 사제에서 졸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언복년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6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좌찬성 황수신 예조판 송윤선 참판 조효문이 승지와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윤년 현덕빈의 상장의 여러 가지 일은 원경왕후보다는 내리고 정수공주보다는 1등을 더하였는데 이제 왕세자빈의 상장은 한결같이 이 예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언천군 이찬에게 명하여 상례를 주관하게 하고 전례정 이형을 대전관으로 내관 연덕생을 심요관으로 삼고 수원부사 민효율로 하여금 연빈하는 여러 가지 일을 주관하게 했는데 민효율은 빈의 표숙이었다. 표숙은 어머니 쪽의 숙부를 말한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6일 임신 세 번째 기사 황수신 등이 아뢰기를 안기의 사제는 좁으니 청컨대 자숙은 수성군이나 수기색 병원대군의 집이나 박거비의 집 중에서 가려 택하여 성빈하게 하소서하니 전제하기를 한 명에게 물어서 하라 하였는데 한 명에게 아뢰기를 원컨대 안개의 집에서 성빈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빈도감, 국장도감, 종묘도감을 설치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6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성상과 중궁은 5일 동안 소대를 하시고 왕세자는 30일 동안 소대를 하며 서영관 이기사 차비 중의 위는 아울러 30일 동안 소대를 하게 하고 5일 동안 조의와 자자를 정제하게 하소서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6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연빈도감에서 염습할 의칭을 아뢰니 전제하기를 사라능당은 사용하지 말고 모두 면조와 면포를 사용하라 하였다.
세조실호 26호 세조 7년 12월 6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습비는 18층을 사용하고 습전을 베풀었다. 세조실호 26권 세조 7년 12월 7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염해는 34층을 사용하고 대렴전 소련점을 베풀었다. 세조실호 26권 세조 7년 12월 7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공조판사 윤사윤이 졸환이 2일 동안 철저하고 쌀공 아울 50석 종이 160건 배 50필 유둔 등의 물건을 부의하게 하여 내려주었다. 윤사윤은 증승으로 추정된 윤번의 아들인데 병진년의 친시의 장원으로 뽑혔으며 정난주와의 공신에 참여하였고 여러 번 관직을 옮겨서 판세에 이르렀다. 성품이 겸약하고 인색하여 재물을 많이 모아 아주 부자가 되었다. 시호를 성안이라 추정하였으니 임금을 도와서 끝을 잘 맞춘 것을 성이라 하고 관유 화평한 것을 안이라 한다. 세조실호 26권 세조 7년 12월 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임영대군 이구와 조화승지 유자환에게 명하여 군기감에 가서 군기를 점멸하게 하였다. 세조실호 26권 세조 7년 12월 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연빈도감에서 아뢰기를 이제 신윤년의 의궤를 상고하니 왕세자빈의 빈에는 단구의 한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신의 예장에도 오히려 그 벌을 사용하며 또한 지금은 겨울의 추운 때이니 마땅히 저사로 장식간 면구의 한부를 더하게 하소서. 다만 이 일뿐만이 아니라 장제의 일이 잘못 소략한 것이 있으니 그때 다 재력하지 못한 듯합니다. 천근대 아울러 정충년의 의궤를 상고하여 참작하여 행하게 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 이제 구의를 더하려고 하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 옛날에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속이 썩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남궁경숙과 환사마가 석곽을 만드는 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한 말로서 그 사책에 갖추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인데 상내에 어찌 그 문식을 성하게 한 뒤에야 족하다 하겠는가? 명자가 이르기를 선하를 위해 자기 아버지를 어버이 이를 장사 지내는데 물건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는 흙이 살에 닿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어찌 사치를 과도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겠는가? 만일 선하이 하고 싶은 것을 다하여 유감이 저 진나라 목공이 사람을 순장한 것과 진시황이 은으로서 하수를 만든 것과 같이 한 후에야 가할 것이니 나는 심히 취하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하수는 진나라 진시황의 능 안에 수온을 넣어서 바다를 상징하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세조실호 26권 세조 7년 12월 8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성빈전을 베풀었다. 세조실호 26권 세조 7년 12월 8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성복전을 베풀었다. 세조실호 26권 세조 7년 12월 9일 을하 첫 번째 기사 임영대군 이구와 조화승지 유자한에게 명하여 군기감에 가서 군기를 점멸하게 하였는데 법과 같이 아니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복명하였으므로 사안부에 전제하여 군기감의 관리를 행문하도록 하였다. 세조실호 26권 세조 7년 12월 9일 을하 두 번째 기사 유구국의 사신에게 주과와 어육을 내려주었다. 세조실호 26권 세조 7년 12월 9일 을하 세 번째 기사 사안부에서 조화찬성 황수신이 아산의 전원을 모람되게 점유한 것을 가지고 여러 번 행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너그럽게 용서하고 윤화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황수신이 비염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소인의 망언을 어찌 좋게 취하여 믿겠는가 경은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세조실호 26권 세조 7년 12월 1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산성주 동원 임우마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호 26권 세조 7년 12월 11일 성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얼음을 갈무리하는 여러 가지 일이 소우하다는 말을 듣고 좌승지 유자한 동부승지 윤험에게 명하여 동빙고 서빙고에 나누어 가서 그 잘잘못을 규찰하여 검색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1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월량압 상호군 동량합 등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1일 장축 세 번째 기사 오참찬 이승손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청컨대 육선을 올리게 하소서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7일 동안 소선을 하고자 하였으나 6.59의 사신을 인견하기 때문에 내일 잔치를 베풀면 마땅히 육선을 올릴 것인데 하필 오늘이겠느냐 하였다. 구주에서는 올즈캅의 토린 합을 본처의 부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1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새벽에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대가 의장을 갖추고 건정전에 나아가서 언복년을 베풀고 유구국 사신을 인견하였다. 시연관이 동서의 뜰에 나누어 서는데 자리를 달리하여 겹주를 하였다. 통사가 유구국의 사신을 인도하고 들어와서 동쪽 뜰의 이품 관원의 끝에 서는데 또한 자리를 달리하여 겹주를 하였다. 임금이 자리에 오르니 기념이 영인이 음악을 연주하고 시연관 및 사신이 사배하였다. 사준 제주가 주기를 올리니 시연관 및 사신이 꿇어앉아 사옹 제주가 상을 들고 승지가 꽃을 올리니 시연관 및 사신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하였다. 승지가 전지를 받으러 교수가 있습니다고 말하니 시연관 및 사신이 꿇어앉고 승지가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니 시연관 및 사신이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하였는데 통례문이 시연관을 인도하고 통사가 사신을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갔다. 양행대군 이제 효령대군 이보 하동부원군 정인지 양희정 정창순 좌희정 신숙주 우희정 권남 등은 전각의 동쪽 기둥의 안쪽에 앉았고 운성부원군 박종우 좌찬성 황수신 좌참찬 이승송 형조판서 박원영 이조판서 추향 호조판서 조성문 등은 전각의 서쪽 기둥 안쪽에 앉았으며 유구국의 정사 보수고와 부사 최경은 전각의 동쪽 기둥 밖의 자리에 앉았고 정관 3인은 월대 동쪽에 앉았으며 종인 20인도 또한 월대 동쪽에 앉았는데 자리를 달리하여 겹주로 하였다. 여러 장수와 병조의 당상 사복 등은 모두 칼을 차고 의좌의 동쪽과 서쪽에 섰고 산선 및 형평을 월대에 세웠는데 기념이 영인도 또한 월대에 동서로 나누어 섰다. 상제조가 일선을 올리니 시험관 및 사신이 다 전내와 기둥 밖에 나가서 동서로 나누어 꿇어 앉아 올리기를 마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자리로 돌아가 앉았으며 제2선을 올린 이후에 각기 자리를 떠나 꿇어 앉아 올리기를 마치고 부복했다 일어나 돌아가 앉았다. 사홍별감인 시연관 이하에게 찬탕을 나누어 내려주었다. 무릇 진선하는 것은 밖에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올리고 계단 위에 풍악과 더불어 합주하였다. 임금이 사신 등에게 전치하기를 두 나라가 해파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때때로 수호하지 못하였는데 너희 왕이 사신을 보내어 와서 빙문하니 내가 심히 기쁘게 생각한다. 보내온 바의 천축주는 탕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봉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기다렸다 하니 보수고가 아뢰기를 신이 마땅히 술을 탕진하겠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정을 가져오게 하니 정을 송지로서 발랐으므로 보수고 등이 불에 녹여 열어보니 술이 아니고 사탕이었다. 보수고 등이 서로 돌아보며 실색하며 이르기를 일이 이와 같음에 이르렀으니 놀라고 두려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우연히 이와 같이 되었는데 어찌 좋게 원망하겠느냐 하였다. 보수고가 아뢰기를 당초에 명을 받았을 때 주정이 안으로부터 나왔는지를 신등이 몸소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유사의 잘못이니 우리 왕이 이를 들으면 반드시 중한 책망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등이 토물을 받들어 바치면서 착오한 것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죽어도 죄가 남겠습니다. 아니 전지하기를 이것은 너희들이 허물이 아니다. 또 너희 왕이 나에게 천축주를 보내며 반드시 내가 이를 마실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니 이제 내가 술을 올리면 바로 비록 천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또한 너희 왕이 보낸 것을 마신 것이 될 것이다 하였다. 보수고 등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리하고 무릇 오인이 술을 올리니 전지하기를 너희 무리는 많으니 일일이 술을 올리는 것은 불가하다. 이미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의 술을 마셨으니 또한 끝에 있는 사람의 술을 마시면 이는 일행의 술을 다 마시는 셈이 될 것이다 하니 끝에 있는 자가 또한 술을 올리었다. 무릇 술을 올리고 진선하는 것은 의식과 같았다.
사준 별감이 시험관 사이에 술을 나누었으면 매 잔마다 떨어져 앉아서 보복하였다. 일어나 꿇어 앉아 마시기를 마치고 보복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무릇 대선 소승과 찬탕을 별사하면 어전의 기둥 밖에 나가 머리를 조아리고 돌아가 모두 그릇을 바꾸었다. 사신이 사탕을 잘못 올린 것 때문에 끝내 연애는 저절로 편안치 못하였는데 시영관 및 사신이 전쟁에 나가서 사배하고 나가니 사신에게 연탁을 내려주었다. 이날 아우로 제세 군사를 초출하여 병위를 승진하였다. 임금이 사정전에 임하여 종친과 제출을 불러 작은 술자리를 베풀고 조금 있다가 어가로 거동하여 영흥대군 이염의 사제에 들어가 종친을 불러 술을 돌리게 하고 한참 있다가 환궁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13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유국의 사신 보수고 등에게 옷값 화해 등의 물건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13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시중의 사람이 경시서 승 권숙희를 구타했고 또 제조 성순조가 본서에서 재숙하다가 포위를 당하고 붙잡혀 욕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형조의 전제를 잡아 가두고 공문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제숙은 재계하며 하룻밤을 지냄을 말한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1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중궁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영향리 공주를 박대하여 버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바로 나의 마음이다 하고 곧 영의정 정창순 좌의정 신숙주 의정 권남 숙문당에 불러 의논하여 말하기를 정종의 천원 문종의 정녀이며 또한 죄가 없으니 내가 가사와 전민의 공명을 주고자 한다. 또 이후의 자녀에도 또한 마땅히 은혜가 있어야 하겠다 하니 정창성 등이 말하기를 유는 이미 속적에서 끊어졌으니 회안하게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아내란 지아비를 따르는 것이며 그렇게 용서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은혜를 위곡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전민은 토지와 노비이고 이유는 금승대군 세종과 소헌왕후의 여섯째 아들이다. 속적은 본적이고 위곡은 자세하게 한다는 뜻이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1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순 좌의정 신숙조 의정 권남 우창승 구치관 호조판서 조승문을 불러서 계양군 이정 도승지 김종순 좌부승지 이문형과 더불어 진도의 군민을 옮기는 일을 의논하게 했는데 정창송 등이 사항목을 만들어 아뢰기를 을명년 가을에 진도의 군민을 황원고지 목장에 아울러 옮기고 말은 진도에 옮기고 이미 황원고지에 옮긴 자는 전투를 주어서 전노하도록 하고 이미 섬으로 돌아온 자와 처음부터 옮기지 않은 자는 오는 가을을 기다려 옮겨가라는 뜻으로서 계의하여 그들로 하여금 농업에 편안히 하도록 하소서. 예, 비록 섬으로 돌아왔더라도 다시 나가기를 자원하는 자는 또한 덜어주게 하소서 하니 사목을 지훈련 관사 복승리에게 주어서 진도로 향하여 출발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14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정창선 등이 아뢰기를 전자의 정희문이 값싼 군사가 되어 요를 어기고 스승을 죽여서 이성현에게 가두었는데 정희문이 도망하였습니다. 현감 진치화가 체포하고는 노여움이 심하여 족장을 매질하니 정희문이 드러내어 말하기를 나의 죄는 죽어도 마땅하다. 그러나 국가는 다만 군법을 바르게 할 따름이다. 반역자와 같은 자도 사람마다 함께 추살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나를 이와 같이 매질하느냐. 너는 이제 재임될 시기에 임하여 관물을 도둑질하여 서울로 짐을 실려 보낸 것이 두세 번에 이르렀으니 너도 또한 죄가 없다고 할수 없다 하니 진치화가 더욱 노하여 형을 집행할 때를 당하여 첩과 아들을 잡아 가두고 정희문의 입에 자갈을 물린 다음 칼로 천천히 살을 긁어내었으니 그 참혹함이 몹시 심하였습니다. 비록 이미 유사를 지났지만 청컨대 공문하게 하소서하니 전지하기를 가하다. 곧 형조에 전하여 추액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14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으러 경기 관찰사에게 질서하기를. 금년에는 겨울이 따뜻하고 여름 얼음이 얽어서 빙고가에 갈무리하는 것이 매우 적다. 이제 물가에 여러 고을로 하여금 그늘지고 비탈져 얼음이 두터운 곳에 나아가서 많이 갈무리하게 하고 수량을 가수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15일 갑 신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장차 경복궁에 가동하여 조화를 받고 유국국의 사신 및 외인 야인으로 하여금 수반하게 하려고 했는데 비 때문에 이를 정지하고 숙문당에 나아가서 병조판서 김사오, 도승지 김종순, 주하승지 유자한 등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계양군 이증, 주하이증 신숙주와 더불어 속히 경복궁에 가서 계긴을 공개하는 것을 함께 의논하여 포치하라. 또 모든 군사에 시위하는 일은 모두 옛대로 하여 사신으로 하여금 대궐에 비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하니 김사오가 아뢰기를 군사를 불러 모으기가 어려운데 지금 군사가 이미 모였으니 모화관에 가서 18일에 있을 관사의를 익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1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우절 제사 어덕혜가 아뢰기를 이번 10월 13일 올량합 도도 이고 나팝의 아들과 부마노 보당가가 만포에 이르러 말하기를 아비를 따라 북경에 가는데 집을 떠난 지 5일 노정에 매부 차선천의 집에 가서 자는데 환란 올즈캅의 고보도 또한 북경에 가는 것 때문에 이곳에 이르렀는데 아비에게 말하기를 가창합이 나를 보고 이르기를 전자에 들으니 이권치 난거구 조삼파 보아토 등이 조선의 인축을 많이 사로잡아갔고 엄은가대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입구했으나 뜻을 얻지 못하였는데 장차 달단에게 도움을 청하여 일일 안에 다시 평안도에 입구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하니 아비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조선의 근경에 살면서 언덕을 후하게 입고 있는데 만일 성식을 듣고도 고하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다 하고 곧 저희들로 하여금 변고를 보고하라고 하였으므로 나왔습니다 하였으므로 신 등이 강변의 여러 진과 보에 이첩하여 엄하게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의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16일 임오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평안도 도우관찰사에게 치서하기를 이제 신기정과 방사기계 10건을 보내니 도내의 성이 있는 여러 고을과 여러 고에 나누어 주어서 이 모양에 의하여 매 이름마다 100개를 제조하도록 하고 만일 용이한다면 편의한 데에 따라서 더 제조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16일 임오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우관찰사 김질이 아뢰기를 이번 12월 초 6일 이만주 관하의 후라에 거주하는 도마노 기산과 우포주에 거주하는 마노 자언파 사직 도도 등이 만포에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들이 듣건대 인가대 가창합 이권치 등이 11월 사이에 날랭군사 300명을 뽑아 가지고 조선에 입구하여 인축을 많이 사로잡아 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동창 관아의 마수구가 이두리에게 말하여 이두리는 우리로 하여금 병고를 고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나왔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함길도 도우절 제사 강순에게 유시하여 이르기를 그늘의 야인으로 내조하는 자와 그 종인이 그전에 비하여 점점 많아지니 경은 마땅히 짐작하여 그 종자를 줄이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1월 1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계양군 이정 익현군 이강 병조판서 김사오 도승지 김종순 조화승지 유자한에게 명하여 모화관에 가서 관사 일을 익히게 하고 승정원에 선지하기를 기녀와 영인이 진흙에서 이리저리 달리는 것을 불가하니 의복이 젖어서 더러워지면 마땅히 곧 놓아 보내도록 하고 또 승정관을 내가 부리는 바인데 어찌 아울러 거느리고 예를 익히는가 어찌 중국 사신이라도 오는 것과 같이 시끄럽게 하느냐 하였다. 비로 인하여 관사를 정지하였다. 이조 병조의 당상 및 대승에게 명하여 제사의 관리들의 성명을 주의 쓰게 하여 이를 탐득하게 하고 맡은 바의 잔물의 출납 및 현재의 수를 물으니
판사복 시사 신영손 제영주부 정숙이 대답하는 것이 매우 자세하였으므로 명할 모두 가자 하였는데 신영손은 작업이 다 하였기 때문에 당상관을 제수하고 광창사 윤근은 대답을 잘 하지 못하였으므로 파직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1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전지하기를 겸사복은 시위하는 데 부지런하고 수고를 하니 34기 차기를 기다려 가자하고 또채 아직의 전전하는 법이 없어서 침체하여 불쌍하니 지금부터는 내금이여 예에 의하여 6품 이상으로 사가 1,800일이 찬자와 7품 이하로 825일이 찬자는 가자하고 매년 양도목으로 하여금 관직을 제수하며 겸사복장은 건만을 상과에 아뢰도록 하라 하고 이 일을 하고 인하여 제수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19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심결을 공조판사로 김년지를 인수부 윤으로 임원준을 이조참의로 이예를 형조참의로 한석이 조득인을 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19일 을요 두 번째 기사. 추수를 보내 유고국 사신에게 주유를 내려주었다. 이조에서 제사 관리들의 근무 승적을 상고하여 포편 절목을 논하여 아뢰기를 1. 전공 문서가 있는 제사의 구임 관리는 비록 마땅히 가자를 해야 할 자일지라도 가자를 하지 말고 임기가 차서 마땅히 옮겨야 할 때를 기다리게 하고 그 맡은 바에 전공 문서가 많은 자는 5달 앞섰어 적은 자는 3달을 앞뒀어 미리 이조에 보고하게 하여 청대 점검을 하여 모자라거나 잘못한 것이 없는 연회야 바야흐로 가자와 전전을 허락하고 그 가자 될 때까지 남은 달수 동안은 장부에 적어서 통계하게 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모자라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곧 파출하소서. 비록 구임의 관리가 아니더라도 관직을 옮긴 뒤에 청대를 점렬하여 모자라거나 잘못된 것이 없는 연후에 바야흐로 가자하고 그러지 못한 자는 파출하여 1년이 차지 못하여 채임된 자는 만약 함께 임명된 관리 및 이전이 있으면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1. 제사관리의 관장하는 바는 비록 관사라고 하더라도 혹은 많은 자가 있고 혹은 전혀 없는 자도 있으니 많은 자는 능히 다 살피지 못하여 모자란데 이르기가 쉬워서 가자와 천전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고 전무한 자는 하나도 하는 바가 없으면서 도리어 가자와 천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청건대 지금부터는 장관을 다스리는 테두리만을 총괄하고 좌이간 이하에 두루 나누어 맡아 다스리게 하여 각각 마음을 다하게 하소서. 1. 경위의 관리는 모두 포편을 하여 성출하는데 홀로 서영관 대관, 의정부의 낭청과 승정원의 주서와 제도의 수령관은 포편이었으니 청와대 대관 위에는 아울러 포편을 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0월 19일 을요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전지하기를 창덕궁의 조계청을 선정전이라 칭하고 후동별실을 소득당이라 칭하고 후서별실을 보경당이라 칭하고 정전을 양의전이라 칭하고 동침실을 여일전이라 칭하고 서침실을 정월전이라 칭하고 누를 진광루라 칭하고 동별실을 응복정이라 칭하고 서별실을 옥화당이라 칭하고 누하는 광세전, 광년전, 별실을 구현전이라 칭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19일 을요 네 번째 기사 올량합대 혹은 동량합을 상호군으로 수주에 사는 사직 오청합을 부사직으로 남나를 본처 부만으로 부사직 나송합을 사직으로 부사정 야질대를 사정으로 학생 다오타 사합타수를 부사정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2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모하간에 거동하여 대문에 나아가서 유고국의 사신 및 외인 야인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친 제출와 2품 이상이 입시하였다. 무사로 하여금 사후하게 하였는데 기사기창 모구를 쏘게 하고 또 명하여 외인과 야인도 사후하도록 하였다.
세조시로 26권 세조 7년 12월 2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하동부원군 정인지 좌의정 신숙주 좌찬성 황수신 지중추원사 이순지 도승지 김종순 등에게 명하여 고양현에 가서 빈의 장지를 상지하도록 하였다. 세조시로 26권 세조 7년 12월 2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의 정은 이길보가 본원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지통례문사 신리가 고적에서 하등을 맞았는데 파직을 하지 아니하니 출적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하니 전제하기를 의친이기 때문에 특별히 파직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나 이길보가 굳이 파직할 것을 청하니 전제하기를 내가 의친에게 특별히 하나의 관직을 제수할 수 없겠느냐 하였다. 세조시로 26권 세조 7년 12월 21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첨절제사 전 첨절제사 박승손이 외방에서 부모의 상을 당하였다. 일찍이 창성부사에 제수되었는데 이에 이르러 승정원에 명하여 고기를 먹도록 권하게 하고 부임하게 하였다. 세조시로 26권 세조 7년 12월 2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이때 날씨가 따뜻하여 얼음이 녹으니 좌의정 신숙주 병조판서 김사우 예조참판 조효문 한승부 윤 황효원을 불러 얼음을 갈무리하는 일을 의논하고 곧 김사우를 경기 순찰사로 황효원을 부사로 삼아서 광주 도미 월계 등지로 가게 하고 조효문은 저자도에 가서 얼음을 갈무리하게 하였다. 세조시록 26권 세조 7년 12월 2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경복궁에 거동하여 서영전에 나아가서 유구국의 사신을 인견하였는데 이명대군 이구 영흥대군 이염 화동부원군 정인지 정인 영의정 정창승 좌의정 신숙주 운송부원 박정우 영승군 이부 반충주원사 이변 좌찬승 황수신 형조판서 박원영 밀산군 박중순 이조판서 최향 호조판서 조승문 예조판서 홍윤성 지혜중추원사 이순지가 입시하였다. 음악을 연주하고 포를 쏘니 보수고가 술을 올렸다. 무신으로 하여금 사우하고 기사하게 하였다. 보수고와 채경에게 계단으로 오르도록 명하고 전지하기를.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로 더불어 수호하고자 하였으나 물길이 험악하여 아직 하지 못하였다. 지난해 일본에 사신을 보냈는데 배가 부서져서 익사하였으니 이제 너희 나라의 물길에 숙달 한 자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사신을 주의하게 하여 왕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보수고 등이 대답하기를 예 하였다. 명하에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세조시록 26권 세조 7년 12월 24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장빙사 김사우에게 치서하기를 도미의 얼음을 갈무리하는 것은 다만 금년뿐 아니라 장차 매년 갈무리할 것이니 산기 쓸게 하지 말고 빙실을 건축하는 데는 모름지기 평이한 곳에 이십간을 짓도록 하고 견고하게 하도록 힘쓰라 하고 또 경기 도관찰사에게 치서하여 속히 여러 군이 고을의 군인들을 징발하여 얼음을 갈무리하는 곳에 보내도록 하였다. 세조시록 26권 세조 7년 12월 24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연일에 안치한 정석 내 엄숙에 안치한 정석기 목천에 안 영속되어 된 신이중 영변에 영속된 강종산 불응에 영속된 최인 등을 아울러 모두 놓아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26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선정전에 나아가 나희를 구경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26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선정관 김효조에게 명하여 장단에 가서 얼음을 이 두터운지 얇은지를 살피게 하고 사법판관 유권이 광주에 가서 얼음을 갈무리하는 일과 군인이 많고 적음을 검찰하게 하였다. 세조시로 26권 세조 7년 12월 26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이달 24일은 교년이 되었는데 내자시에서 진선을 골하였다. 또 25일에 흥천사에 불공 드리는 것을 골하였으므로 승정원에 면하여 판사, 윤자, 판관, 이월, 주부, 정우 등을 호박하여 공문하게 하였다. 세조시록 26권 세조 7년 12월 26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유구고의 사신 보수고 등이 흥천사 및 저자를 구경하기를 청하니 명하에 술과 고기를 내려주게 하여 돌아다니며 구경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세조시록 26권 세조 7년 12월 26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도우관찰사 김질이 아뢰기를 이번 11월 18일에 야인 700여 명이
장성을 보유하였으므로 신이 곧 무죄가 있는 수령병을 선발하여 내지 여러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강변을 지켜 막게 하고도 숙천부사 김일용 영육현령 권종순으로 하여금 직노로 여러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도록 하였으며 신원 평양의 날랜 군사를 이끌고 밤낮으로 장성부에 달려가는 도중에 길에서 삭주진 첨설제사 고소용의 정시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에 의하면 이달 18일에 군사 20명을 거느리고 새벽에 장승부를 공격하고 안주 목사 및 장승부사와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장차 저들 적을 뿌리째 탐색하기로 했는데 장승 사람 덕진이 사로잡힌 사람 중으로부터 도망해 와서 말하기를 적이니 밤새도록 달려와서 깊이 들어갔고 또 군사가 많아서 적을 공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함으로 더 추궁하여 쫓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신은 장성절제사 송엄경 및 창주 만호 이종명이 능히 적을 잡지 못한 사유와 사로잡혀간 인축의 수를 묶고자 장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26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일본국의 방주, 장주, 풍주, 축주의 사주, 태수, 대내, 주화경비, 다다량, 교홍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어 바쳤다. 외의 향화한 첨지중추원사 평무속이 내조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27일 계산 첫 번째 기사 경복궁에 가동하여 사정전에 나가서 대내전의 사자, 삼랑, 우이, 문, 가차, 및 치, 평무송 등을 인견하고 평무속에게 전제하기를 종성직이 관작을 받고자 하였는데 내가 중간에서 막았다고 하니 그러한가 하니 평무속이 대답하기를 내가 막은 것이 아니고 두 노예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무로 경상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두 노예가 일찍이 말하기를 종성직이 관작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은 본 뜻이 아니고 곧 평무속이 막은 것이다고 했는데 이제 평무속에게 드린 대답하기를 내가 막은 것이 아니고 두 노예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고 하니 마땅히 두 노예의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나 그는 다른 종족의 사람이므로 아직 그대로 두고서 묻지 말고 경이 적당한 이 이러한 뜻으로 계설하여 돌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27일 계산 두 번째 계산 이보다 앞서 봉석주가 전라도 처치사가 되어 불법으로 행한 일이 많았는데 이에 이르러 봉석주에게 전지하기를 너는 너가 가진 것이 부족한가? 불가에서 말하기를 삼독 중에 탐하는 마음이 첫 머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나는 비록 너의 공훈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지만 대간이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심히 허망한 사람이니 속히 복죄하라 하니 봉석주가 보복하고 말을 하지 못하였다. 삼독은 사람의 착한 마음에 해독을 끼치는 세 가지 번뇌다. 곧 탐, 진, 치를 말한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27일 계사 세 번째 기사 어차로 여러 장수에게 유시하기를 무릇 장수된 자는 수기에 대비하는 것만을 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다른 날 사변이 있을 때 공을 세울 마음을 먹는 것이 가하다. 만일 사변이 있을 때를 만나서 맡은 일을 두려워한다면 즉 이는 시위소천하는 것이니 오직 천도에 합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비록 인사에도 어찌 옳다고 하겠느냐. 나도 또한 날마다 부리는 계책을 가긍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국가에 일이 없어 아무 하는 일이 없이 세월만 많이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병철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황해도와 강원도가 심히 조전한데, 만일 내 지의 백성을 옮겨서 채운다면 내 지가 필시 빌 것이요. 내 지가 실하게 된 연후에 일을 실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날이 필시 멀 것이며, 만약 농상을 권리하여 부유하게 되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나대하여 힘을 쓰지 않을 것이고 수령도 또한 마음을 써서 받들어 행하지 않을 것이며 조정에서도 또한 검거할 수 없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날로 조잔해질 것이고 이와 반대로 한다면 날로 부귀해질 것인데 어떻게 하면 두 도로 하여금 부귀하게 할수 있겠는가? 옛새 이르기를 3년이면 백성을 부하게 하는데 성과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3년 동안 백성을 부리겠는가? 여러 장수들은 각각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라 하였다. 이나여 제추와 제장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다가 날이 저물어 황공하였는데 드디어 양성군 양정이 사제에 거동할 병을 위문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27일 계사 네 번째 계사 일본국의 비전주 송포 일기주 태수 지주와 원희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고 외 혹은 평무지 등도 또한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28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충훈부의 유사 당상 좌찬성 황수신 밀산구 박중솜 원성군 원효연 등이 공신으로서 어제 시에 화답하여 올리고 이어서 아뢰기를 정성래 정석희 신이중 강종산 최인 등은 죄가 반역에 관여하므로 용서하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이제 그 제주를 애석하게 여기서 특별히 놓아보낸다고 하시니 신등은 생각한데 소인은 비록 제주가 있다 하더라도 좋게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전지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나도 또한 생각해보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28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양상군 양정에게 쌀 50석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28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상부의 쌀이기를 봉석주가 전라도 처치사가 되어 첩두 명과 계집종 두 명을 거느리고 가서 외람되게 군수를 허비하였고 또 군수 미곡을 가지고 면화를 샀으며 또 백성의 토지를 겁탈하여 경작하였으니 청건대 행문화에 과제하게 하소서니 전지하기를 봉석주가 이미 내 앞에 복제하였으니 다시 물을 만한 일은 없고 다만 죄를 결정할 뿐이다. 그러나 공신이니 어찌 죄를 가하겠는가 하였다. 사관원에서도 또한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2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경상도의 거제 곤양 진해 함안 김해 웅천 진주 고성 의령 사천에서 지진이 일어난 향과 충문을 내려 해결제를 행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6권 세조 7년 12월 29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다시 봉석주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